자,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사업부터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있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하는데 이 특화단지 네. 추가 공모. 전국의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지금 7개 지자체가 경합 중인데 우산시도 출사표를 냈죠? 어떻습니까? 예, 우산시에서도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우산의 가장 이점은 우선 화성, 평택, 용인, 이천을 잇는 K-반도체 벨트 중심지에 있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LG 등과 글로벌 기업이 적극성이 이제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가 발표한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랩 리서치가 우산에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우산의 정부 이 반도체 클러스터 남사하고 네.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마 지리적으로도 우리가 우산시가 가장 좋지 않냐 생각하고요. 또 교통 문제로 보면 경부고속도로와 또 수도권 제2순환도로 서부 우회도로 등 사통팔달 교통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및 기업 간 협력 체계가 구축하는 데 아주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모지 세 곳 중에 한 곳은 시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시유지는 장점이 토지 보상 없이 바로 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오산시에서는 TF팀을 이미 구성해서 소부장 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강점을 산자부가 잘 알아봐 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오산시의 기회를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심치 않습니다. 예,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말씀하신 여러 이점이 우산시가 있는데 특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기업들 훌륭한 기업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네. 기업들이 있나요? 예, 반도체 앵커 기업과의 높은 접근성이 편리한 교통망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반도체 기업인 램 리서치가 네. 우산에 있고요. 또 에르트피컴도 있고 그다음에 필 옵틱스라는 회사도 오산의 소부장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글로벌 선도기업이 오산시에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일본의 가장 핵심인 석유화학 대표 기업인 이데미츠 코산이 해외 첫 R&D 사업을 오산에 구축을 하기 위해서 네.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1월 달에 첫 가동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첨단 소재 핵심 기술을 보유하게 되고요. 또 산학연이 연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산시 소재 세계적인 소부장 기업과 국내 기업 또 대학 또 연구센터와 기술 제휴, 연구 개발을 이룰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인재 양성에도 큰 기회를 할 수 있다. 일본의 이데미츠 코산은 우리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배터리 기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K-반도체 벨트를 중심에 위치한 오산시,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신속한 물류 또 국내외 기업 간 협업도 활발해질 거란 기대 나타내 주셨는데요.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